시흥에는 서울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완성되지 않은 캠퍼스인데 서울대로서도 시흥에 캠퍼스가 있는 것이 서울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연구처장으로 제가 재직하면서 여러 데이터를 보고 확신한 일인데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의 과장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인류가 마지막까지 공부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은 바이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 뭐 생로병사에 관심을 갖기 때문인데 옛날식의 바이오가 아니라 현재의 바이오는 종합과학입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산업화하고 뚫고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만드는지 잘 모르다가 실제로 지금 모든 대중들도 경험하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그 mRNA 백신이 개발이 되고 그게 원래 10년 걸리던 백신이 1년 만에 백신을 맞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 고령화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뭐 복지의 문제, 보험의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는 결국은 의료바이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는 당연히 건강하게 그 오래 살고 싶지 비실비실하다고 오래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만성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실제로 경제력으로 보면요. 그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인데 이 엄청난 저기 뭐지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인데요. 인력 양성도 엄청나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인력 현황을 보면은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인데 그 다음에 국내 생산 10억 원당 고용 효과가 그 전 산업 평균 대비 17배가 됩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이렇거든요. 미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바이오 강국이라는데 저거의 공 하나가 더 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그 투자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에 엑시트 할 때도 우리 CEO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엄청난 그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우리 CEO가 뉴욕 같았으면 공 하나 더 붙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움직이면은 저거는 공이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국내 생산이 아니라 세계 생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이걸 대비해서 예컨대 무인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는 일자리 창출은 별로 없습니다. 무인자동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야 되고 전체 오토메이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이오 일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종합과학이에요. 즉 그 AI를 사용해서 오토메이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산 공정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의 그 하이테크 같은 거는 전적으로 PhD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새로운 게 계속 창출되고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산업 중에서 바이오 산업은 사람이 필요한 일자리가 늘어가는 추세이고 다른 것들은 AI와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가 원래 바이오 전공자가 아니었는데 일자리는 그쪽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왜 제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고용 효과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만으로 쳐서 108.8%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공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산업 평균도 대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는 선진국이어가지고 전 산업 평균이라는 것이 미국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근 5년에 그렇게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바이오 산업 인력 현황은 필요한 만큼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28.8% 증가 추세이고요. 바이오 시장 규모가 글로벌 레벨에서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은 23.5%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이 세계 최고로 와 있던 여러 산업들도 지금 반도체만 해도 대만의 추격이 아니라 이제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서 성장 동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브리핑에서 나온 거지만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우뚝 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 사업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만 해서 끝나나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라고 얘기합니다. 다국적 제약업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예산보다 10배, 100배의 그 돈을 굴리는 데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20년을 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백신이나 아니면 무슨 신약이 나오면은 우리 분야에서 뭐냐면 거의 물장사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 나오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하나를 만들지만 그 신약이나 백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 특허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파는 만큼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커스터머들이 모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러 우크라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뭐 그 베트남 이런 데 목당 다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 아 이런 거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네. 제조 공장 우리가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은 WHO 돈 받아서 그 나라에서 또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하면서 결국은 한국은 그들과 직접 해서 그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 훈련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시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연구처장으로서 그 총장님한테 직접 가서 그 뭐 저기 뵈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즉시에서 이론 없이 저희 총장님도 아 이거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입니다. 즉 이것은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해서 이 WHO의 글로벌 인력 양성 사업은 하는데 국가가 이제 이걸 더 판을 키워서 2천 명을 교육할 수 있다는 걸 한다고 하니 훨씬 더 큰 판을 키우는 거에 서울대가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시흥시에 시흥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기회라는 걸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만약에 시흥 캠퍼스가 없었다면 서울대는 이거를 우리는 뭐 이렇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데랑 엄청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어설픈 컨소시엄을 엮어서 국제사회 기여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근데 시흥이라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있고 시흥에 이미 우리 캠퍼스가 와 있다는 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10분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서울대 미래만이 아니라 시흥시 그리고 국가에 그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서울대의 책무이기 때문에 10분 만에 오세정 총장도 이거 우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 드리는 거고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사업의 완전 확장판입니다. 150명 교육하는 거를 2,000명 교육하는 거죠. 작년에 실제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을 일부를 그 시흥 캠퍼스의 레지던스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의 확장판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그 중앙 허브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노력을 한 것이죠. 그 글로벌 바이오 그 캠퍼스, 즉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그 세계 최우수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육을 하고 뭐 어떤 게 교육 공정을 이제 집어넣으려면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서울대가 시흥 캠퍼스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입지와 교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면은 잘 들어와야 되니까 공항이 가까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국내 전체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오지에 있어가지고 그 교통이 되게 안 좋아서 물류가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국적 개업의 어떤 그런 이거 담당자였다면은 당연히 입지와 요건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와 교통이 매우 중요하고요. 시흥이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은 실제로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공항하고도 가깝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시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흥의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 친화 제도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규제라도 만약에 이게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은 점점 저기 타개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조건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긴 하지만 지금 조건은 상당히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세계 최우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서울대가 들어와서 입지와 교통을 가지고 있고 기업 친화 제도까지 마련하려고 애쓰는 그 시흥시의 의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이제 경기도가 도움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시흥시의 발전이 경기도 발전을 또 한번 견인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민간 지자체 대학의 협력 체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MOU는 맺었는데 앞으로 성실하게 이것을 체계적인 협력 체계, 실질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열매를 거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 캠퍼스가 있는 자리를 보면은 실제로는 여기에 옆에 이제 또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울대 병원이 들어오게 돼 있고 치과 병원도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도 기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라고 하는 건 사실 임상 연구도 해야 되고 바로 난치병 임상 치료 같은 거를 연구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원의 그 단지 베드만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고요. 바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글로벌 제약사도 병원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직접 그 실질적 연구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바로 이제 교통과 입지라는 거죠. 시흥은 모든 곳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시흥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은 몽땅 다 다른 그 전국의 다른 도시와 그 지원하는 지자체를 다 떨어뜨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시흥이 허브가 돼서 전국의 바이오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국을 모두 다 컨소시엄으로 엮어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글로벌 바이오 국가로 우뚝 서게 하겠다는 거죠. 그 입지가 참 좋은 게 시흥입니다. 결국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 사업인데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으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기가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때 10년 걸렸다면 이제 딱 그 2년 안에 끝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짧아지면은 그만큼 그 돌아오는 부가가치도 높은 것이죠.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학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지역 인재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시흥에 없었던 제약바이오 분야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보건산업 창업기업이 1694개국 보건산업 평균 매출액이 엄청나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공 하나씩 더 붙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흥시를 통해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측정할 수 없는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것은 그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보고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이제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더 아주 격렬한 경쟁에 부딪히는데 만들자마자 국제사회로 나가면 그때부터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정도는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가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국제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케임브리지 피노미나라는 건 뭐냐면 지난 50년 동안에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최고의 대학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특허 지식재산권이 있으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기네 연구소를 모두 다 그 주변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에는 들어올 땅이 없으니까 안 되고 몽땅 다 주변에 말해서 그 주변에 이제 일종의 경기도 같이 서울 주변에 경기도가 모두 다 이런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엠젠, 뭐 그다음에 그 아스텍스 이런 모든 곳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하면서는 그 대학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교류를 하니까 그 연구비는 대학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 그 지적재산권 가지고 이들은 또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니까 엄청난 돈의 흐름이 생겨서 지금 경기 침체기에도 여기는 완전 화랑이에요. 백화점 붐비고. 그러니까 이제 시흥은 그 서울대학교하고 25분 그 떨어져 있고 뭐 만약에 자기 차가 없으면 좀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바깥에 있지만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케임브리지 피노미넌이 모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케임브리지 피노미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흥 현상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아는 인구도 많고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 업계들도 뭐냐면 자기네 거기서 하나에서 안 만들고요. 다국적인 만큼 전 세계에 만듭니다. 지부를. 그 지부가 그냥 사람 파견 나가 있는 영업사원인 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오는 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서울대에 엄청난 그 저기 인력들이 또 이들과 일을 하면서 우리도 연구력도 올라가고 또한 시흥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버시티 케임브리지를 주변으로 생겼던 케임브리지 피노미넌이 시흥 현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그 시장님과 함께 꿈꾸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시흥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래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이언스 파크가 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